3회도 여전히 엉망이었던 회차였습니다. 계속 붙였다가 떨어뜨리고 붙였다가 떨어뜨리고. 안녕하세요. 2주의 아이돌 우빈 정태건입니다. 지난 12일 방영된 방과후 설렘 3회가 이제 전체 참가자 입학 시험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이제 학년별 대항전을 준비에 돌입했어요. 방과후 설렘은 첫 단추부터 잘못 깬 오디션이라고 앞서 평가를 했는데요. 3회도 여전히 엉망이었던 회차였습니다. 입학 시험을 펼친 이유가 학년별 인원을 10명으로 제한을 해서 그 숫자에 맞춰서 합격자를 뽑는 기준이었는데 막상 뽑고 나니까 1학년 15명, 2학년 11명, 3학년 16명, 4학년 13명으로 다 다른 거예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이런 오류가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심사위원들과 제작진 논의 끝에 16명에 맞춰서 합격자를 더 추가로 뽑았습니다. 1회도 그랬고 2회도 그랬고 계속 꾸준하게 제가 불친절하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추가 합격자를 뽑는 과정도 불친절했다. 어쨌든 이제 우여곡절 끝에 16명의 최종 합격자로 맞춰놨어요. 그런데 이제 학년별 대항전을 앞두고 갑자기 원래 10명만 너희는 뽑기로 돼 있었으니까 6명을 다시 떨어뜨리겠다 라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바뀐 운영 방식을 펼치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거기까지도 100번 양보해서 좋다 이건데 뽑히고 떨어지는 참가자들의 기준이 전혀 방송상에서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냥 이게 뭐 새로운 미션이 있어서 16명에서 다시 10명으로 줄고 그 다음에 10명을 갖고 학년별 대항전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이 몇 주간의 시간을 놓고 시청자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심사위원들의 주관만 들어간 채 6명의 탈락자를 새로 정해야 되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시청자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 이 참가자들은 갑자기 왜 떨어져야 되지? 라는 의문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굉장히 아쉽고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이제 어쨌든 간에 10명 뭐 이렇게 기준을 맞춰놓고 뽑혔던 친구들이 있고 뒤에 이제 추가로 합격된 참가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들을 한 대 묶어놓고 다시 10명으로 맞춰버리면 사실 먼저 뽑혔던 사람들은 추가 합격자들한테 밀려서 오히려 이 친구들이 먼저 뽑혔는데 떨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뭐 추가 합격자들과의 변별력을 둬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시청자들이 그거를 보고 판단했을 때 납득을 시켜야 되는데 그 납득하는 과정이 안 나오니까 조금 그거에 대해서는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16명 모아놓고 너네 중에 제일 못하는 6명은 집에 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약간 친구들한테는 잔인할 수 있지만 사실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어리둥절하다. 우리는 16명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 친구 어떤 무대를 봤는지에 대한 각인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또 그중에 갑자기 탈락을 시킨대요. 그러면 시청자들은 무슨 맛과 무슨 재미로 이 친구들을 지켜보냐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통보 방식도 그렇고 아까 말했던 추가 합격자에 대한 탈락 여부에 대한 정하는 과정도 그렇고 이게 뭔가 방송적인 극적인 긴장감과 재미를 주려고 하는 의도는 보이는데 시청자들은 납득을 못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방송을 하면 결국에는 팬들이 만드는 걸그룹이 아니라 여기 있는 멘토들과 제작진이 만드는 걸그룹이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방송을 굳이 해야 되는 필요성을 못 느끼겠어요. 사실 뭐 이게 조금 더 화제가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솔직히 연습생들 개개인 팬덤들끼리 싸움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명확한 기준도 제공해주지 않고 시청자들한테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잘라버리니까 조금 그거를 그 참가자들을 응원하는 진심으로 응원하는 팬들에게는 조금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기 방과후 설렘이 방송되는 건 공중파인 MBC인데 MBC의 주요 시청자의 연령대를 생각을 하면 이런 편집 방식으로는 전혀 성공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듭니다. 지금 1회부터 3회까지의 총 정리를 하면 붙였다가 떨어뜨리는 거. 계속 붙였다가 떨어뜨리고 붙였다가 떨어뜨리고 이게 끝. 사실 이제 그 TV조선 뭐 트로트 프로그램들이 사실 40, 50대 중장년층의 이제 큰 성원과 지지를 받아서 잘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차피 주말 황금 시간대에 이렇게 방영을 할 거면은 차라리 진짜 그 어른들께서 응원하고 싶은 우리 아이들 싶은. 네. 그런 컨셉으로 가서 오히려 또 좀 더 친근하게 그런 매력으로 다가갔으면은 선생님들의 각 특성도 아직까지 도드라지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 어중간해요. 그냥 저는 맨날 이걸 틀고 있으면 맨날 누군가가 떨어져서 울고 있고 누군가를 탈락자로 호명하고 있는 것밖에 안 나왔어. 네, 그러면 저희는 앞으로 좀
더 나은 4화를 기대하며 반가워 설렘 4화 시청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